아,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그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오늘이 제 올해 의 마지막 아, 수요 예배입니다. 뭐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두고두고 두고 잊지 못할 한 해이죠. 어, 꼭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 처음 겪어보는 것이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나 생소했던 것들이 어느 날 일상이 되고 또 한때 일상이 지금은 또 소망이 되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생소하고 어색했는데 이제 어느덧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지금은 마스크를 두 개, 세개 쓰라고 해도 좋으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좀 슬픈 그런 소망이 또 생겼죠. 참 교회는 사실 되게 안전하거든요. 열 체크도 하고 뭐다 우리 정보도 기록하고 마스크 절대 벗지 않고. 그러니까 백화점 보니까 아무 체크도 안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밥도 먹고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뭐 어저께 보니까 농, 실내 농구장에서도 관중이 한 200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 코버넌트홀도 농구장만 한데 그 정도 들어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뭐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어또 교육자 생활하면서 불 꺼진 교회를 이렇게 많이 본 것도 처음이고 늘 청년들에게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본당에서 포럼하고 집에 가라 라고 외쳤던 입으로 빨리 본당에서 나가라 포럼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보름 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제가 첫 주에 그 대면 예배 회복한 주에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되게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이 시스템이 없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빨리 나가라 본당에서 보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참 했던 그런 좀 속상했던 기억도 있고요. 단위 목사님의 눈물을 이렇게 많이 본 것도 처음인 것 같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렌먼트들을 1년 내내 이렇게 적게 만난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사역이 달라도 렇게 주일날 정신없이 본당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인사라 했던 그 반가웠던 기억들을 올해는 참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해이면서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억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한 해였죠.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땡땡이란 이렇게 한 마디로 말해봐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세상에서도 다섯 글자 이내로 한번 말해봐라. 예를 들어서 뭐 나에게 부모님이란, 뭐 이런 말, 질문, 나에게 영원 교회란, 뭐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 받으시면 다섯 글자 이내로 말하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하곤 합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나에게 2020년이란 질문을 스스로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2020년이란, 다섯 글자 안으로 한번 대답을 하려고 하면 많은 생각이 들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코로나, 마스크, 거리두기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그대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한.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으로 공포에 떨 때에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 더욱더 복음의 위력, 그 그리스도의 빛에. 그 위력을 확인했던 한 해여서 저에게는 올해의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감사라고 할것 같습니다. 2020년은 감사합니다 1월 첫째 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제목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때 코로나 없었어요. 근런데 미염려할 일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래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확인했던 그런 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문제 사건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 올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전 수준이었다면 올한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나니까 어? 어려움과 문제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위드 인마늘 원리스를 확인하고 나니까 문제 없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문제 와도 돼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어려운 일, 사건 또 와도 된다. 왜냐?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믿음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아빠, 나 오늘 좀 불량한 형들을 길에서 만났어. 근데 한두세 대만 맞고 돈안 뺏겼어. 그래서 감사해라고 하는 것과, 나 오늘 좀 껄렁한 사람들 만났는데 문제없었어. 내가 아주 따끔하게 교육을 좀 시켰어. 다음에 또 만나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아들 둘 중에 누굴도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죠. 차원이 다릅니다. 내일 밤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빌겠죠. 뭐, 누구에게 비는지 모르겠지만 빕니다. 무탈하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가족들 잘되잘 잘 지내게 하시고, 건강하고 무난하게 잘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어요. 코로나인데도 지금 뭐, 정돈 증가는 열차는 이미 다 매진이라고 하죠. 가서 비는 것 뻔합니다. 육신의 것. 나를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두고 빌어요 우리는 그런 것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세상 사람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부신자들은 하나님 믿자는 사람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흠투성이죠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표창장 몇 개씩 가져도 하나님 볼 때는 부정한 하나님 떠난 자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봐도 또 많은 성도님 중에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한해 동안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 받는데 나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너무 낙심한 나머지 내일 선포될 새 원단의 말씀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오늘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는 소중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는 전체에 걸쳐서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말해요.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유일하게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계속 칭하는. 책이기도 하죠. 대 제사장의 직분을 강조한다는 건뭘 알았다는 거죠? 인간의 죄, 그 원죄와 자범죄, 수상의 죄, 그 죄로 인해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저주가 뭡니까? 다리 부러지고 발 부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 성경 전체가 사실은 제사 이야기잖아요. 피 제사, 제사, 그 그대 제사장. 다시 말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그 의미와 예수가 그리스라란 사실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정말 좀 천천히 깊이 읽다 보면 마치 우리말로 기본 메시지를 읽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표현도.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위험, 그 능력을 표현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오늘 읽은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전체는 모세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것 같으냐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모든 것을 아시는 대제사장이다 그가 확실한 소망이고 더 좋은 소망이며 더 좋은 직분이며 그분이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났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주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브리스 11장에 그를 믿으라라고 정점을 찍는 책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의 상황, 지금 절대 결될것 같지 않은 현실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풀릴 것 같지 않은 현실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답인 것만 같은 이 상황에 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왜 오늘 본문에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하느냐 바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우리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었죠? 내가 내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장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 말이죠. 많은 성도님들 이것에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내가 스스로 시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세요. 그것도 노예처럼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이 뭐죠? 다르다는 거죠. 구별된 것,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 예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프리데스틴 프리미리데스틴 운명 미리 운명 딱 바꿔놓고 부르셨다. 미리 운명 바꿔놨어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운명 바뀌도록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라, 누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냐?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으십니까?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뭐가 잘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아왜 응답이 없죠?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 지금 꼭 돼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계획이지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확실한 타이밍을 알고 계세요. 요셉이 "나 지금 감옥 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신임을 얻었는데, 보디발 집에서 지금 감옥 가면 안 돼요. 그건 요셉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이사의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다행히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매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시작하셨으면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끝까지 이루신대요. 착한 일이 뭐죠?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밖에 없어요. 옆집 사람에게 잘해주고 뭐 베풀어주고 그거 아닙니다. 착한 게 뭡니까? 진짜 굿 선한 게 뭡니까? 구원이요 구원. 구원의 일 누가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지금도.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져가지고 나나나돈돈돈 돈, 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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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다가 그 저주를 자녀에게 아주 세밀하게 물려주고 지옥 가야 되는 게 원래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사실 그게 다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원교회를 만나서 매주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상 속에, 내삶 속에 어떻게 확인하냐? 바로 말씀 붙잡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는 하나님. 특히 매년 1월 1일에 주시는 원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하시겠다고 주시는 약속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 예언하는 성님 대부분 설레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짠 하고 눈딱 떴을 때착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뭐 집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눈 감고 있다가 미리 보지 마시고 탁 보면 이제 보이도록 저는 교육자인데 저도 몰라요 저도 그탁 느끼고 싶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복음 치유와 20세 자라 말씀을 받은 그날 부끄럽지만 펑펑 울었거든요 저는 뭐제 개인에게 하나는 은혜지만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진짜 될까? 이런 의심이 좀 있었죠 아, 나와 우리 청년들이 응답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사실은 있었는데 믿었습니다. 주신 말씀이니까 아마 저는 코로나 덕분에 한해 동안 이렇게 원단을 뭐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2020년처럼 매일 붙잡은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매일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1년을 지내면서 코로나 재앙 속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저는 청년 사각을 하니까요. 청년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온라인 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발견하고, 훈련을 통해 살아나면서, 복음 치유가 결국에는 기준을 치유하는 것이구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 기준이, 그 오래된 각인이,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바쁘면 기도 안 하고, 돈 되는 일 있으면 예배 빠져도 되고, 그런 기준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일년 동안 확인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생업이 필요한 이유도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도 전도 때문에 세상에 많은 청년들은 청년의 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원래 모습이 절대 아니며 오히려 청년의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생을 걸어야 할 때다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제가 싸우기 위해 훈련 속에 올인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다 후대와 시대 살리기 위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특별히 믿음 좋은 소수에게 해당되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한해동 확인했습니다. 복음 치요 우리가 복음을 행복하고 날마다 사모늘에 집중하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 뭐가 전도가 되겠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뭐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배 오지도 못하는데.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하니까요. 온라인 훈련하고 온라인 캠프를 하고 하니까요. 계산을 해봤어요. 취합을 해보니까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링크를 막 전했어요. 구원의 길을 다 메시지 해가지고 오늘 저 예배 전에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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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i n 2 2 n l i 이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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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5 i n e o 아마 집에서 놀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무도 없어가지고 <laughs>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요 저희가 He Knows, 그가 아신다는 주제로 온라인 세상 초청 캠프를 했는데요 만약에 오프라인이 되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브 날 청년들이 교회 메시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겠죠 막 놀러 다니고 근데 많아도 한 500명 정도 보겠나 싶은데 라이브로 보는데 1200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접을 그날 하루에 185명이 하고 그 주일날 그 며칠 후 주일날 온라인으로 등록하겠다고 찾아온 12명이 온라인으로 등록하겠다고 12명이 저는 확인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With 임마네 원디스 말씀기도 전도 삶, 오늘 누리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말씀은요 유효 기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2020년 원단 말씀이니까 내일까지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평생 끝까지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믿는 믿음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견고히 잡을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일 우리는 2021년 한해 동안 성취된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이 되었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 않죠. 두달 전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송구영신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어려워졌고 아마 예원교회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송구영신예배 때 성도들이 오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뭐 지금 뉴스를 보니까 뭐더 나아질 것 같지 갑자기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올수 있죠.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끝까지 믿지 못하게 말씀을 견고히 붙잡지 못하게 속이는 거죠. 말씀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인본주의를 붙잡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말씀 놓치면 대하는 세상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인본주의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줬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것, 주위 사람들의 말, 경험을 따라가도록 속일 겁니다. 무능이 뭐죠, 무능? 무능은 안 되는 걸 계속하는 게 무능이죠. 안 되는 걸 알았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하는 게 무능이에요. 중독이 뭐죠? 그만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만 못 하는 게 중독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뭐 약물, 알코올, 게임 이런 이런 중독도 무섭고 위험하지만 인본주의 중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방법 중독어 있습니다. 내 방법 실패한 그걸 계속하고 있는 무능을 방복하는 정도도 있어요. 안 되는 걸왜 계속합니까? 뭐가 안 되죠? 하면 되던데 되던가요? 세상의 것으로 내 나름대로의 것으로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흑암 세력 절대 꺾을 수 없고 갈수록 심해지는 영적 문제 정식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무능하게 살도록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수업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준비하죠? 말씀 받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받아도 되지만 몇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준비라는 건 뭐죠? 결단이에요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이냐? 전도서 7장 21절 보시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무슨 결단이냐? 2021년 나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사람은 나도 포함있어요내 생각, 내 수준 내 경험도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난내 생각을 따르지 않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나름대로 살아봤는데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 나름대로 살았는데 막 가문의 흐름이 바뀌었습니까? 세계보고바가 막 되어졌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존귀한 삶은 사람의 말을 따랐을 때는 절대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 받지 말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아, 2021년은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은 마음에 두지 않겠다. 자,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려야 되는데 불신 가족들의 말을 살, 무시하고 벽을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뭐만 둬야 됩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야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럴싸한 사람의 말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럴 때 자기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그 말에 쉽게 빠져들어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씩 문제 많은데 그 문제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해결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멍하게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다르죠 그럼 내 일은 어떡하냐 내 일은 상식 정도가 아니라 초상식 이상으로 내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2021년 한 해는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견고하기 잡기에 또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이 선포되면 더하고 빼지 않고 가감 없이 그대로 믿겠다라는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 받기 전에 와닿는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감 없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았, 받는 그 시간에도 풍랑은 몰아치고 있어요. 여전히 죽음의 위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안될것 같아요. 조금만 머리 돌리면 이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대안도 없어요. 포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가이사가 뭐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근데 그 말씀 믿었어요. 나랑은 맞지, 안, 만,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너무 뚱땅지 같은 소리인 것 같아요. 여전히 풍랑이 생명을 위협하는데, 바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에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일 선포될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겠다. 오늘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미리 꺾어요. 요새 미리라는 말씀 주시잖아요. 미리 보기, 미리 응답, 미, 미리 성취, 미리 놀이. 미리 꺾어야 돼요. 사단도 미리 꺾음이 돼야 돼요. 언제 미리 꺾이냐? 나는 말씀 주시는 그대로 믿겠다. 결단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에 지금으로 서시는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말씀 성취를 끝까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대요. 시작할 때 확신한 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거 아니죠? 살리는 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그런 종교적인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그리스될 것이다. 사단은요 죽이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 은요다 죽이는 쪽에 이에 발달되어 있어요 중독자들 청년들 중에 중독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특히 정신문제 뭐, 뭐 어떤 우울증이든 공황증막 여러 가지 정신분열이든 뭐 조현병 많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 사실 다 시작이 영적 문제인데 그 정신 문제가 와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희한하게도 정신 이상이 가지고 갑자기 부모님께 차를 사다리고 보일러를 갑자기 넣어 리고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사람 없어요. 막 정신 문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은사님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성 설날 때만 명절 인사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뭐 죽이겠다고 원망하고 뭐 옛날 것까지 다 상처 끄지 못해가지고 막 죽이고 싶다 어떻게 하겠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아니 좀 정신이 내가 조금 그 쪽으로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없어요. 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과거 상처,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음은 완전 만듭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캐릭터예요. 내가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고 말씀, 정치를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어떤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그릇이 되리라.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 응답 아닙니까? 나만 만나면 살아나.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 성공이자 응답인 줄 믿습니다. 237 나라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결단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